네, 오늘은 굿모닝 세븐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경제학 박사로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또 조언을 더해주시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굿모닝 세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올해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장이 좀 살아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아니, 정말 힘들었죠. 네. 미국 시장만 잘 가고 그죠. 우리만 힘든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이제 좀 장도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또 편하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좀 해안들 함께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만은 최근 시장의 좀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크게 올라왔고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돈 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경제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은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랄까요? 이제 경기 바닥은 지났는데 탄력이 어떠냐를 갖고 이제 올해는 논쟁을 하는 애인데 네. 안타깝게도 좀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다. 예, 특히 주식 시장이 요새 이제 정말 완전히 양극화 장세. 그죠. 예, 작년에는 2차 전지 말고는 힘들었다라면 올해는 이제 저 PBR 아니면 그죠. 안 되는 네. 시장이 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세상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실 텐데요. 네. 저 차트 보면 정말 개별 종목처럼 코스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까지 시장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실적 모멘텀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디서 수익이 나는가를 둘러싼 머니 게임 장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ISM 제조업 가격 지수라고 네. 예, 저 그림의 빨간 선입니다. 예, 저게 뭐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제품 가격을 인상했어요를 묻는 질문인데 네. 예, 그 뭐 인플레이션이 2020년, 21년에 크게 났다가 엄청나게 위축된 다음 빨간 선 위축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약간 반등할랑 말랑.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파란 선이 한국의 기업들 EPS인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저 추세를 우리가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결국 중국장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제품 가격 좀 인상하느냐 네. 또는 납품 단가를 인상하느냐가 이익의 모든 것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약하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정도. 그러니까 2월 달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저게 저 바닥에서 저 정도 올라온 게 과연 근데 저걸 호황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바닥은 쳤는데 네. 저 빨간선 올라오는 꼴을 보니 아이고 이게 기대치만큼 이익이 날 것인가. 올해 뭐 영업이익 우리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치 보면 전부 200조 넘을 거라 그러는데 저 그림을 보면 어디서 저 이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우상향은 할 것 같은데 모멘텀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올릴 만한 3천 뚫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재미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순환매 또는 종목별 장세들이 테마에 따라서 자주자주 출연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따라가기 힘들 진짜 힘든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올해 뭐가 좋아요 물으면 전부 반도체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자동차가 오를 줄, 은행이 오를 줄 제가 그죠. 은행주도 좀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관리 종목 리스트에 있는데 전부 52주 최고가예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작년 연말에 분명히 뭐 은행들이 저기 기업 이익들 좀 너무 많이 내서 탐욕이 심하다 그러면서 배당 주지 말라 그러고 더 나가서 그 뭡니까 무슨 펀드 만들어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해라. 그랬는데 저 어떻게 20%가 오릅니까? 진짜 이게 사실 저 PBR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살다 이제 저 PBR 테마까지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참 올해 인고의 그 기간을 견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예상을 해서 수익을 냈다?
그건 전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 난 거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에 따라 시장이 등락이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아,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장기 전망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난 건 운인데 나의 분석 능력 때문이거나 나의 통찰력 때문이 아니라 운인데 이거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자신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본인들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테마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에 소멸할 리스크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 사실 뭐 저희는 주식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큰 화두는 결국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작년의 반등은 뭐 좋은 일이었습니다만 그 반등이 하반기에는 깨졌잖아요. 특히 실거래가도 9월 고비로 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죠, 보였고요. 에. 이런 걸 본다면 아, 재작년의 폭락 이후 작년은 반등장, 그리고 작년의 반등장보다 올해는 또 더 낫다. 그 더 나은 이유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바로 우리나라 정책금리, 빨간선입니다. 빨간선이 우리나라 정책금리고요. 파란선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인데 저 주택가격은 오른쪽 축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축이 거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선 올라갈 때마다 집값이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아파트는 금융자산화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물자산이었는데 이제는 표준화되고 실거래가가 매일매일 뜨고 수많은 부동산 프랍테크 앱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토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예, 금융자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민감해졌고 올해보다는 내년 금리가 저는 낮다고 보니까 금리 레벨이 좀 내려간다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소비자 물가 2.8%까지 내려왔고 또 2.8% 그 대부분이 서울 앞두고 식료품 가격 오른 거니까 식료품 물가라는 건 오를 때 급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급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게 언젠지를 우리가 몰라서 투자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고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낮다면 시장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거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큰 그림에서 결국에는 금리 뭐 인하 시기는 모르지만은 일단 뭐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좀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2024년 생각해봤을 때 한국 경제의 강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단점, 뭐 약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라. 네, 아는 이야기여도 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예, 다릅니다. 예, 그저께 나온 소비자 물가가 최대 호재다. 2.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네.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것처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네. 계속 폭락 중이거든요. 네. 폭락 중인데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만 오른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올해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가 쭉쭉 떨어지는 시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때는 주식 부동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게 올해 최대의 호재.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중국이죠. 예, 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는데 중국의 그 돼지고기 가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육 하면 그건 돼지고기잖아요. 소고기는 우육. 그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연휴, 춘절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춘제라고 부르지만 춘제 연휴를 앞두고서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대목에 좀 많이 사겠거니 하고서 출하를 늘렸는데 소비가 약한.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션 리스크들. 저게 이제 근데 이제 시작 같단 말이에요. 적어도 돼지고기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 연말 올해 그죠. 2월 정도 이게 연말 연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삼겹살을 먹지만 중국 사람들은 대목에 먹으니까 이제 이런 걸 요약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디플레가 나면 우리나라 물건 사줄까? 또 더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저렇게 제품 가격들 떨어지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경쟁 벌일 가능성은 없나? 네,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또 최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제일 걱정은 결국 인플레는 꺼졌는데 이게 디플레가 될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가 걱정인 거죠. 그 강도가
예, 그 사이가 제일 좋은데 딱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어우 그렇죠. 시원하다 소리가 나오는 물 온도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비유가 올드하군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예, 미국은 그걸 달성했는데 중국은 지금 너무 이제 완전 냉각되고 있는 얼음물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사람이 지금 비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미국 보면 골드락스인데 중국 경제 보고 있으면 저 찬물에 완전히 냉탕이니까. 이거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냉탕도 한 발 걸치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모멘텀이 좀 약하다. 아,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 그런데 성장률 3% 찍고 정말 기업 이익 200조 이상, 250조 찍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 자신은 없는데 하반기 그래도 기대는 있어요 정도. 아, 이런 시장이라는 걸 오늘 요약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악재는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다우존스 모두 다 연일 최고치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버블 레벨인데 더 갈 것 같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ISM 그 가격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냥 계속 제품 가격 인하해 주다가 요새 물가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격 인상을 좀 노려보는 상당히 수급 면에서 경제가 좋은 거죠. 수요가 되게 강한 그런 여건이다 보니 어우, 저 차트 보시면 그렇죠. 뭐 조정이 없네요. 우리는 정말 우상향이라는 말이 딱 맞을 뭐, 정도로 예, 나스닥 시장이야 좀 변동성이 있지만 어우, 저렇게 장대 양봉을 더군다나 미국의 그 고용지표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제가 PBR, 요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이제 주가. 저게 이제 점선이고요. 예, 저 파란색 선이 이제 S&P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MSCI 지수입니다. 어떤가요? 예. 이번에 좀 조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고점이고 PBR이 4.5배인데 역사적 평균이 3.15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고평가. 예, 여기서 뛰어들어가려면 ROE,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야만 되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업 이익 전망의 상향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좋은데 아, 한번 조정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나오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시점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는. 아우,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지난 10월을 생각해 보시면. 아, 맞아요. 예, 지난 10월에 미국 국채금리 5% 갈 때 끝났다고 다. 그때 만약에 나 이제 리스크 관리하겠어라고 하신 분은 지금 땅을 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차트상으로 아무튼 역사상 고점을 뚫었잖아요. 뭘 뜻합니까?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다. 우리는 이제 2700, 800 앞에 첩첩산중인데 비해서 네. 미국은 고점 다 뚫어서 오래된 매물이 없다. 그냥 뭐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릿수 바뀌는 뭐 정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우가 4만이 더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다우 4만이라는 2000년에 그런 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네요. 진짜? 예, 정말 그때 엄청난 강세장 이후 24년 만에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일단 미국 장에 대해서는 아유 과열이고 자릿수 바뀌는 리스크가 다우랑 S&P 다 있으니까 조정을 한번 오지 않겠냐. 근데 그 조정이 아주 강한 조정이 올 거라는 자신이 있는가. 왜냐하면 뭐 모르겠다면 분할 매수 또는 모르겠다면 한국도 좀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베팅을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한다. 그거는 뭐 이제 저는 그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불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고요. 용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매니저 생활할 때도 그렇게는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아이고 분할 매수다 돈 들어오는 것마다 그리고 양매수다 올해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미국장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중국장 좀 하고 한국 시장은 비중 축소.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는 좀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 S&P 500 그리고 뭐 다우존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일단 뭐 시장이 그래도 계속 가지는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하나만 사지 말자. 맞습니다. 시장에 뭐 우리가 작년 10월에 올인 못했는데 지금 내 판단은 맞다고 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분할해서 매수하고 맞습니다. 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도 좀 사고 고평가된 것도 사고 이렇게 양매수 전략이지 올해는 작년이 버텨야 되는 해였고 올해는 이제 정책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우상향을 기대하지만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 분할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오셨고 지금까지 뭐 쓰신 책에서도 늘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나오셔서도 뭐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금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예, 뭐 달러보다는 저는 금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달러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30원 뭐 그 정도 레벨인데 이거 좀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S&P500이나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뚫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고평가라는 것 자체는 어디 가지 않는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원화를 살려고 드니 우리 아까 모멘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금리 인하해주고 좀 어떻게 실질금리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 금리들이 좀 빠지면서 아무튼 시장의 금리가 좀 빠질 때 위에 있는 자산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금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유 그래도 미국 주식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금 투자도 상당히 올해는 괜찮은 해다. 예,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실질 금리예요.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금리인데 꺾였죠. 그리고 저 파란 선은 금값입니다. 그래서 금값은 저 빨간 선 미국의 실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시기들이 올 때 금값은 꽤 좋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은 보유한 데 따르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종이 화폐의 이자 차액의 매력이 떨어질 때 금이 좀 좋아지는. 그렇다면은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 가격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위엔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또 인도도 요새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를 살펴보면. 인도 중앙은행도 엄청 사고 러시아는 원래 많이 샀고 러시아는 지금 달러 못 쓰니까 이제 이런 것들 속에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들도 좀 시장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추천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산 투자 안에 비트코인도 포함될까요? 아 저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가지고 있고요. ETF 생겨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선물은 좀 아무래도 비용이 크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금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또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네. 해주셨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분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시장이 좋은데 금 사라, 뭐 사라 하면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 굿모닝 세븐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이제 이곳에 굉장히 오래 몸 담으셨고 해안을 가지고 있으시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반적인 투자 조언들 어떻게 좀 건네고 싶으십니까? 예, 뭐 저는 작은 부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난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8% 내서 세계 3대 부자예요. 앨런 머스크랑 뭐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뒤에는 이제는 또 빌 게이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랭킹의 옆에 연 18%로 그 정도를 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하루에 18%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면 가능할까, 그게? 저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 대신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항상 안 좋을 때예요, 대부분. 주가 폭락할 때. 그때 만약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기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화 자산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예측도 안 되는 한국 주식만 그렇게 이뻐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좀 사고 금도 좀 해놓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 세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덩어리,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놓고 있다가 제일 많이 빠진 걸 다음 해 좀 수익 난 걸로
물타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르면 그거 좀 팔아서 수익 안 난 거 사기.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만 조금 하셔도 연 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6에서 한 8% 정도가 기대되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처럼 저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의 영역으로 본다면 저는 저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저게 복리니까. 그죠. 예, 10년에 두 배. 뭐 잘하면 또 수익률이 좀 더 높으면 8년에 두 배가 나는 수익률인데 너무 우리가 헛된 꿈 꾸지 말고 따박따박 부자 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작은 부자의 기준이 시청자분들과 같을지. 아, 같습니다. 저도 뭐 흙수저 출신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금융자산 5억에서 4억 정도가 작은 부자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물론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또 잘 굴리고 또 저축 성향 좀 높여서 10년, 15년 열심히 해나가면 사실 달성 못할 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겨냥을 하다가 1억 천금을 노리다 어려움을 겪지 따박따박 작은 부자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큰 위험에 특히 뭐 세력들의 농간에 휩싸여서 자산을 탕진하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정성과 괜찮은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젬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